안녕하세요, 부경대 학생 여러분. 부경대학교 융합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교육 과정 설명회 발표를 맡게 된 멀티캠퍼스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교육 과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교육을 부경대와 함께 하게 된 저희 멀티캠퍼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멀티캠퍼스는 삼성그룹 HR 전문기업이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해 IT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을 비롯하여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 실무 인재 양성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여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인 사피 역시 저희 멀티캠퍼스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최고의 융복합 창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부경대학교와 함께 진행할 교육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부경대학교의 융합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교육 과정은 AI 기반 프로그래밍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입니다. 부경대학교의 재학생 중 22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를 비롯하여 21년 8월에 이미 졸업을 한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 신청은 9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인원 규모에 따라 신청 마감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신청해주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27일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9일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10월 1일 최종 교육 참석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교육 과정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하여 약 92일 동안 70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을 최소화하고 이러닝 및 비대면 실시간 화상 라이브 교육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기간 중에는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일부 프로젝트 교육 및 특강 교육 등은 하루 7시간 교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 교육 과정 구성 및 일정 계획은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에 대한 신청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생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어 해당 공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영상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URL을 클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교육 과정의 특장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장점은 국내 최고의 창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부경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고의 IT 교육기관인 멀티캠퍼스가 콜라보하여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총 5개월 동안 실시되는 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재, 소프트웨어 장비, 기타 소요 비용 등은 모두 부경대학교가 부담을 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업을 위해 삼성 SDS와 멀티캠퍼스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의 전문 자격, 프로 DS 자격을 취득 지원하게 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이러닝 교육 과정과 비대면 교육이 별도로 제공이 되며 교육기관 내총두 번의 평가를 무료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 과정의 수료생들에 한하여 본인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화시켜 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본 교육 과정명은 AI 기반 프로그래밍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입니다. 전공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IT 비전공자 학생들도 본 과정 참여에 무리가 없도록 전공자,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총두 가지의 트랙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측의 교육과정 로드맵을 확인하시면 세부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ProDS 자격 시험 대비 공통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기술 교육, 프로젝트, 특강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교육의 경우 국내 채용 수요가 많은 자바 언어와 비전공자들의 접근이 쉬운 파이썬 언어를 활용한 기본 프로그래밍 역량과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을 겸비한 IT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모듈의 경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구조, 특성을 이해하고 단순 문법 교육을 아닌 기업의 요구사항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풀스택 서비스 개발과 AI 플랫폼 활용 모듈은 웹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개발 역량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의 API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환경에 따른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모듈에 있어서는 각 트랙별 난이도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웹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실무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교육을 수료한 부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화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취업 전략 수립, 면접 코칭 훈련, 기업 설명회 및 잡 매칭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육과정 끝까지 수료하신 후에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경대학교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및 선발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신청을 하신 이후에 9월 27일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29일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10월 1일 최종 교육 참석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 역량 개발과에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 멀티캠퍼스 IT 취업 교육에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교육 과정 설명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